기출유형 문제 3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오셔서요. 암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암호를 입력하면 화면과 같이 입력부터 차트라는 시트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은 여러분이 문제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식 시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인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3점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화면에서 문제지에서요. 서식 첫 번째 P1부터 H1 영역에 대한 제목과 한자, 사용자 지정 서식,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서식이네요.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P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 서식에서 굵게 한번 하시고요. 글꼴 크기를 22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표준에서 파랑색을 선택합니다. 다음 핵 높이를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 머리글 1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핵 높이 선택하시고요. 35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B1셀을 선택하고요. 현황에만 한자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현황을 선택하시고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키보드 한자키 누르셔서요. 바꾸고자 한 문제 제시된 한자 선택하시고요. 한자로 변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C3셀에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날짜에 대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연과 월만 표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서 예를 들어서 한자가 되어 있는 형식을 하나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연도를 YY 네 글자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있는 일에 대한 데이터는 지우시면 되겠죠. 몇 년, 몇 월까지 연, 월을 한자로 표시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현재 9월인데요. 문제에서는 0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M자가 두 개가 되어야겠죠. MM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C4부터요. C5부터 C14까지 선택하시고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은평구 지점, 서초구 지점, 구로구 지점에서 구 지점이라는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묶어서 구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 정도에 띄우셔야겠죠. 지점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은평구 지점, 서초구 지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4부터 H14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맞춤에 세로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 탭에 가시면 맞춤에서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글자들이 위아래 중간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에 대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아이콘 집합 세 방향 하살표하고요. 상위 하위 규칙에 대한 조건부 서식입니다. 우리 시트 서식이란 시트에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재고량이 입력된 G5부터 G14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에 그 다음 아이콘 집합에 3방향 하살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살표 첫 번째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컬러 선택하시면 되겠죠. 색깔이 회색이라고 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회색이라고 되어 있으니 컬러가 아닌 회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H5부터 H14 선택하시고요. 우리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요. 상위 하위 규칙에 가셔서 평균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초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연한 빨강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빨강 채우기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의 서식과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커서를 변경 성명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C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 문제는 성명의 영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부속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와 표의를 이용해서 부서명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세 번째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른쪽 여섯 개 문자를 이렇게 별표로 표시하라고 했고요. 네 번째, 1월부터 3월 점수가 모두 500 이상이면 우수,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월별 실적이 450 이상인 인원수에 대해서 몇 명인지를 계산하고요.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산 작업에 오셔서요. 첫 번째, 모두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수식 탭에 가시면요. 텍스트란 함수가 있죠. 텍스트에 가셔서 UPPER을 선택하시면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요. 텍스트의 문자를 대문자로 바꿉니다라는 설명을 볼수 있고요. B5셀을 선택해서 B5셀의 성명을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부서명을 구하시는데요. 부속 코드 오른쪽에 하나를 추출해서요. 아래쪽에 표를 참조하겠죠. 참조하는 표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커서를 이 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찾을 값은 부속 코드의 오른쪽 하나입니다라고요. 라이트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해볼까요? RIGHT라고 입력하시고, 부속 코드가 있는 D5셀을 선택하되 쉼표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그 값을 아래쪽 표에서 찾겠습니다. 참조하는 표는 D17부터 29입니다라고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요.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가서 값을 찾으실 거고요. 두 번째 가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2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번호에 오른쪽 끝에 있는 여섯 개 문자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replac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replace 함수 텍스트에 가셔서요. replace 찾습니다. replace 텍스트의 일부를 다른 텍스트로 바꿉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old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우리 몇 번째죠? 여섯 개 문자를 바꾸려면요. 주민번호 앞에 생년월일 여섯 글자가 있고요. 하이픈이 일곱 번째, 그다음에 여덟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섯 개 문자를 별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섯 개가, 잠시만요. 뒤에 여섯 개인데 시작 위치가 잘못됐네요. 그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까지는 표시가 돼야 되겠네요. 성별까지 표시가 돼야 되니까 시작 위치가 아홉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섯 글자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주민번호와 하이픈, 성별까지 표시하는 숫자까지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 뒤에 여섯 글자만 이렇게 바뀌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오른쪽에 1분기 실적인데요. if와 and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K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논리에 가시면 if가 있고요. 조건을 넣으셔야 되는데, 조건이 1월, 2월, 3월 모두 500 이상이란 조건입니다. 모든 조건에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1월달에 해당한 데이터, 크거나 같다, 500. 쉼표, 2월달에 해당한 데이터, 크거나 같다, 500. 그다음에 3월달에 해당한 데이터, 크거나 같다, 50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우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월별 실적이 450 이상인 인원수 구하는 거죠. 카운트 이프 함수 사용하실 거니까요. 우리 수식 탭에 가셔서 카운트 이프 함수가 함수 추가에 통계에 가시면 카운트 이프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요. 범위인데요. 1월달의 데이터의 범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1월달 H5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450이란 조건을 입력하면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에서 45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구한 값에다가 명자를 붙입니다. 맨 뒤에 M%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입력하시고요. 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시트 1번, 분석 1번 클릭하시고요. 문제로 갔더니 예, 분석 작업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 유효성 검사고요. 데이터 정렬하시는 부분 1, 2 기준에 따라서 네, 이 기준은 부장, 차장, 가장, 사원, 사용자가 정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고급 필터입니다. 총무과이면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네 번째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핵 레이블과 열 레이블 교차하는 데이터는 수령해. 빈 셀은 이렇게 0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위치가 L4셀인가요? 그래서 그림을 참조하셔서 이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분석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C5부터요. C21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 목록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목록 선택하신 다음에 원본은 L5부터 L8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요. B4부터 J21까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수준은요. 부서를 선택하시고요.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하시고요. 직급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할 건데 오름차순이 아니죠.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할 건데 먼저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부장 엔터, 차장 엔터, 과장, 그 다음에 사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확인 한번 하시면 사용자가 등록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첫 번째 기준이 부서였기 때문에 부서별로 먼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같은 부서 안에서 사용자가 등록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2번 시트에 가셔서 조건 입력 오른쪽이 미리 칸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총무과, 조건이 총무과란 얘기는 필드명은 부서에 가서 총무과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총무과이면서 근무 경력, 물론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 있어서 근데 총무과에 테두리가 없어졌으니까 테두리는 표시해 줘야겠네요. 부서가 총무과이면서 근무 경력이 10 이상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뭐뭐이면서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다 하셨다면 저희는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한 다음 B4부터 J21 영역에서 조건 범위는 미리 작성해놨던 조건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를 B25라고 되어 있습니다. B25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부서가 총무과이면서요. 근무 경력이 10 이상인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3번 시트 클릭할까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거서를 두시고요. 우리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B4부터 J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에서 새 워크시트는 아닌 거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요. L4를 클릭합니다. L4 선택하고 확인. 네, 화면 오른쪽에 이제 피벗 테이블 영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림을 참조하면 핵 레이블에는 부서가 와 있을까요? 부서. 열 레이블에는 직급이 와 있습니다. 교체하는 값에는요, 수령액의 합계가 있습니다. 드래그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셨는데, 빈 셀에다가는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셀에 0을 표시하는 것은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에 옵션 클릭합니다. 빈 셀 표시에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셀에 0이라는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벌써 네 문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갈까요? 기타 작업 첫 번째는 외부 데이터 가족입니다. 그래서 판매 현황 텍스트 파일 가져오는데 세미콜론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구 세로막대형 차트 만드시면 되겠고요. 만든 차트에 대한 서식 다섯 문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용지 방향과 여백을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엑셀 화면에서 외부 데이터부터 작업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B4셀을 표시할 겁니다. B4셀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가져오실 데이터는 여러분이 불러온 파일에 파트 3에 가시면 3의 폴더에 가셨을 때 판매 현황이라는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가져오기 가셔서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세미콜론 선택하시고 다음. 그 다음 마침 누르시면 위치는 처음에 B4를 선택했기 때문에 B4에서 깜빡깜빡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기타 작업의 차트입니다. 범위를요. B4부터 B13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G4부터 G13까지 그 다음 H4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 우리 삽입에 가시면 세로막대에 첫 번째 있는 문구 세로막대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치가 B16셀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시작점을 오른쪽 하단의 크기는 H30셀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차트 작성하는 작업은 했습니다. 서식의 세 번째 문제에서 레이아웃을 1번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레이아웃에 1번 선택하면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차트 제목은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성적 및 출석 그래프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결석 횟수가 빨간색이죠.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꺾은 선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가서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 합니다. 다음 범례 위치는 위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이아웃 가셔서 범례에서요. 위쪽에 범례 표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범례 글꼴 크기 범례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11로 맞춥니다. 다음 평균 계열에 평균은 막대죠. 하나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송태섭을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에 아무데나 클릭 한번 하시고요. 다시 평균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도형 스타일입니다. 서식에 가셔서요. 차트 도구에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신 다음에 보통 효과에 황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녹색 강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갖다 놓을 때마다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보통 효과에 황녹색 강조 3을 선택하시면 문제 제시된 차트의 서식 작업까지 하셨습니다.
저, 제시된 그림과 혹시 본인이 작성한 차트와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작업하는 차트 시트에 대한 페이지 레이아웃입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요. 여백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만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3회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